성과는 위대합니다. 그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새 사람들, 사회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스탈린 자동차 공장의 새 상표의 기기들이 전송장치로 운전되는 이것은 노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계의 결과입니다. 고상한 수학의 명장 오제르니가 사회주의 노력 여운이란 칭호를 받고 자기의 고로스로 돌아왔을 때인 8월 14일에는 이것이 그와 그의 작업반의 승리인 것만이 아니라 전 고로스 제도의 승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 자제도 된 이것도 역시 소비에트 제도의 결과입니다. 소련 인민은 새 사회주의 예술과 새 문화를 외국으로 가져갑니다. 8월 14일에 브라가 주민들이 젊은 소련 배우들, 국제청년축전에서의 승리자들을 축하하였습니다. 모스크바 후에 저녁이 나려 덮입니다. 8월 14일 소련에서의 평범한 노동일이 필하였습니다. 이 평범한 날은 레닌의 사상으로 고무된 소련 인민이 스탈린의 지도하에서 어떻게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